민족혁명운동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3.1운동 이후에 공화주의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정세하고 국내 민족해방운동의 역량도 있는데, 국제정세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 터진 이후에 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듯이 전 세계가 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1910년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불거졌던 것하고, 여기서 러시아 혁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3.1운동하고, 여기서 이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선을 내세우는 이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등장해서 피압박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내세웠거든요, 레닌이. 특히 이 소비에트 공화국의 레닌이 민족 자결주의를 처음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맨 처음 얘기한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17년에 이미 레닌이 자국 내 100여 개 이상의 소수민족에 대해서 민족 자결의 원칙을 선언했고, 뭐 이런 영향으로 레닌도, 윌슨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 앞두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적용하자고 주창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소련에서 이제 그때는 러시아죠. 공산화되어 있던 러시아가 약소민족 운동, 민족해방 운동을 국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민족자결주의 하나 하지 말아 두시고요. 또 민족적인 역량도 거기 또한 축이 되는데, 한말부터 있었던 민족 운동이 여전히 10년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병 운동의 계열이라든가 계몽 운동 계열의 계열, 이런 한말 민족 운동의 역량이 축적돼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10년대 무단적인 폭압 정치, 헌병 경찰 통치에 의해서 이제는 국내외 반일 민족 운동 역량이 다 축적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중강단 계열에서 3번에 보시면 대한독립선언서가 먼저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거죠. 이게 대한독립선언서는 중강단 선언서라고도 그럽니다. 혹은 무호독립선언서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1918년 11월 달에 작성은 됐던 걸로 보이고 발표는 19년에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성은 이제 조소황 선생 혹은 김교헌 요두분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주 노령에서 대한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고종도 1919년 1월 달에 죽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죽고 독살설에 따른 적개심이 또 민중 사이에 퍼졌었고, 그 다음에 28독립선언, 독립선언 순서는 어떻게 된다? 대한독립선언, 무호독립선언, 그 다음에 28독립선언, 여기 두 번째로 했죠. 조선청년독립단 일본 도쿄에서, 그 영향하에 국내에서도 지식인 중심으로 또 민족 대표 33명이라고 명명돼 있거나 혹은 49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기미독립선언서,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면서 이제는 고종의 인산이를 기해 가지고 퍼지는 거죠. 자, 그러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경이, 국내외적 배경이 이렇게 있었고, 전개 과정의 특징은 크게 네 단계로 보입니다. 대부분 책은 세 단계로 하는데 저는 네 단계로 이렇게 해요. 맨 처음에는 1단계는 준비 점막인데, 1, 2, 3, 4단계에서 특히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청년 학생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럼 민족 대표 33명이라고 명명한 사람들은 1단계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비기, 이때만 들어가는데, 19년 1월부터 3월 1일까지, 이때까지는 준비기 혹은 점학이라고 할수 있는, 일기라고 볼수 있는데, 종교계 대표, 여기 뭐 여기만 있다 그랬어요, 포인트가. 그다음에 학생하고 청년 지식인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 민족 대표는 계획을 하고 학생은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태극기 등사하고 막 이랬던 단계인데, 이때 민족 대표라고 하는 33명은 원칙이, 세 가지 원칙이 제시가 됐는데, 대중화시킨다, 그다음에 비폭력주의를 채택을 하고 일원화시킨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이게 좀 한계죠. 대중화시키는 건 좋은데 비폭력 노선을 채택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떤 방침을 내세웠냐면, 파리 강화회의 독립을 청원하자.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 지원을 요청하자. 이미 안 됐는데, 미국은 한말부터
을사리기가 강제당하는데도 걔네가 동조했고, 경술국치 나라 뺐는데도 일본 놈들이 미국이 동조했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독립지원을 요청해? 일본에서의 독립을 요구한다. 이거 되겠어요? 또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한다. 그러면 독립선언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목숨 걸고 해야지. 독립운동 지도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독립선언서에 이름 올린 사람들, 이 종교계 대표라든가 이 민족 대표라고 33명으로 올린 사람들은 특히 그 기미독립선언문은 누가 기초했냐면 최남선이 기초하는데 문장을 씁니다. 근데 그 최남선은 민족 대표 33명의 이름을 올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빡돈 게 한용운 선생이야. 아니, 육당 최남선이 민족 대표로 이름도 올리지 않는데 자기가 후한이 두려워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독립선언서를 맡기느냐? 내가 쓰겠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아, 이미 육당이 썼으니 뭐 그냥 가세. 해가지고 그 끝에 붙인 공약 3장이라고 하는 세 문장 정도만 한용운 선생이 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선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놓고 본인들은 원래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낭독하기로 했는데 본인들은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에 가서 사전에 총독부에 연락까지 해놓습니다. 그렇게 아주 온건하고 후퇴하는 방식으로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앞장선 거는 그냥 우리 학생들, 청년 학생들이 이제 앞장선 거죠. 자, 비폭력주의를 내세웠던 것이고, 물론 비폭력주의를 내세웠던 것이지 폭력 무력 단계가 1기부터 있습니다. 2기부터. 그다음에 2기 확산기입니다. 3월 상순경, 상순이면 이제 3월 10일 정도, 3월 1일부터 10일 정도까지 청년 학생 지식인층이 주도하는 건 항상 뭐 앞장선다 그랬죠? 여기에 피지배층인 노동자층이 호응하는 단계. 여기는 주로 이제 만세 시위 운동을 어디서 많이 하겠어요? 전국의 주요 도시 중심으로 먼저 전개되겠죠. 전국의 주요 도시 포인트. 여기에 상인이라든가 노동자층도 참여한다는 거. 여기서는 비폭력주의를 내세웠고, 비폭력 규모가 더 폭력 규모보다는 많긴 합니다. 무력 규모보다는. 자, 3기, 3단계, 절정기 별표하세요. 3월 중순부터, 그 3월 10일 이후부터 4월 상순, 4월 10일 정도까지인데, 요땐 최고 절정기입니다. 청년 학생 지식인 다 있다고 그랬죠? 노동자도 있는데, 일부 중소 지주도 참여한다는 거. 농민도 있지만, 원래 일부 중소 지주는 부르주아 계급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별로 참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 뭔가 우리도 좀 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얘네들 웬만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데도 참여한다? 와, 절정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이때는 전국에 중소도시 및 농촌, 산간, 오지, 벽천, 강촌, 여러분 집 근처까지도 만세 시위 운동이 확산된다는 거. 그래서 농민들은 헌병 분견소를 습격하고, 경찰서, 면사무소, 또 토지회사, 친일지주 이런 데는 대거 습격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과세대장, 민적부 이런 거 소각해가지고 일제 식민지배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더라. 이때 폭력 무력투쟁이 과격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죠. 특징이. 자, 그런데 이제 4단계, 3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4단계 퇴적입니다. 4월 상순 이후, 그 4월 중순 이후는 일제 가혹한 탄압으로 이제 퇴조기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후에 20년 이제 3월까지 노동자들이 파업이 이제 활성화되거든요. 일제가 어느 정도 탄압을 하냐? 군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헌병 경찰이라든가 군대 동원해서, 소방대 이런 걸 동원해서 무력 탄압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 제암리라는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다 교회 예배당에 다 모아놓고 그런 다음에 거길 문거로 잠근 다음에 총살로 다 죽인 다음에 그걸 또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해서 소각을 해가지고 그 마을의 소까지 다 불타서 죽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게 바로 쪽발입니다. 이게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또한 유관순 열사 순국하시게 되는 것이고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의 만행을 자전거 타고 다리도 불편한데 외국인 푸른 눈의 이방인으로서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 만행을 세계적으로 알린 사람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스코필드. 우리 이름으로는 본인은 석호필이라고 썼죠. 석호필.
또 석호필 하니까 또뭐 프리즌 브레이크 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그걸로 알고 있는데 석호필 돌석자 호랑이 호자 아주 맹렬하게 부필자 해가지고 이런 일제 만행을 전 세계에 만행을 알리신 분 요게 바로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이 스코필드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분이에요.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주 의미 있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자, 저 같으면 시험에 내기도 하겠어요. 응? 그럼 이제 의미 있는 사람이 누구냐?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 때 지압약산 사건의 만행을 알리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말에 배델 있죠, 배델. 응? 배델.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사장. 영국 사람 배델. 이런 분들, 스코필드 박사. 아하. 지압약산 사건. 학살 만행을 공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분이 누구냐면, 허버트. 요 사람은 예컨대 을사륙약, 무효, 친서를 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미국 대통령을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헤이그 특사하고 같이 함께 외교 활동해 주신 분이고,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또 붙이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금하고 날라다 주는 거점이 바로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부산의 안희재 선생의 회사인 백산상회하고 만주 요동반도 리순 지역의 선박회사였던 조지 시오라고 하는 아일랜드 사람이 운영했던 선박회사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조지 쇼입니다. 조지 쇼 이륙양행. 그래서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날랐다 줬던 군자금 거점. 자, 그다음에 현대사회에 와서 또 의미 있는 분은 독일 기자였던 힌스페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힌스페터.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민중항쟁. 뭐, 나는 이렇게 부르고 학계에서는 민중항쟁에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국외에 보도하게끔 했던 보도. 케이크 속에 필름을 숨겨가지고 빠져나가서 광주 학살의 만행을 알렸던 이런 분이 바로 이제 힌스페터거든, 독일 사람. 이걸 각각 의미 있게 좀 봐주셔야 돼. 각각 누군지 연결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경찰 간부직에서는 이거 모의고사로까지 다 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스코필드 박사. 어쨌든 3.1운동 요것은 국내뿐만 아니고요. 비고란을 보시면 국외로도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서간도, 동북간도, 중국 상해, 연해주, 미주, 일본, 도쿄에서 처음에 이팔 독립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 3.1운동의 영향으로도 오사카라든가 이런 동포들의 만세 시위 운동도 여전히 전개됐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퍼졌던 전민족적 민족 해방 운동에 해당된다. 그러나 독립은 쟁취하지 못했죠. 일제 강압적인 탄압에 의해서. 어쨌거나 이 3.1운동이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요. 1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민족적 민족 독립운동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극소수 친일 매국 세력, 예컨대 친일파, 친일지주, 또 매판 자본가를 제외한, 매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판 자본가는 우리 민족 자본을 외세에 팔아쳐먹고 지 배때기를 불리는 애들을 매판 자본가, 팔매자. 그래서 팔아먹는 자본가를 매판 자본가라 해. 얘네들을 제외한 전민족적 항일 독립운동으로서 그 이전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계몽운동 계열이라든가 의병운동 계열이라든가 또 민중의 생존권 투쟁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계급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의 물줄기로 통합된 최대 규모의 수렴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범위였냐면 전국에 한 220개
군 단위가 있는데 이 중에 216개 군 단위에서 모두 만세 시위 운동이 전개됩니다. 한 98%대 군 단위에서는 모두 만세 시위 운동이 전개됐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인터넷도 없는 시기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인터넷도 이렇게 발달되는 이 시기에 참 시위가 이렇게 좀 연대가 확대되지 않는 것 희한해.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족사의 정통성 회복. 물론 여기서 시위는 예컨대 일본 놈들이 어떤 독도 점유 또는 정신대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요소가 좀 적다는 얘기죠. 민족사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줬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다. 예컨대 3.1운동에 의해서 그나마 없었던 정부라도 이제는 만들어졌다는 거죠. 임시정부긴 하더라도, 국외 망명정부긴 하더라도, 19년 4월 11일 날 통합된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정부 수립은 19년 4월 11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벽주의가 청산된다. 이제는 왕정을 복구하려고 하는 주의가 다 청산되고, 공화주의 체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는 거. 그래서 단절된, 국권 비탈 이후에 단절된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시켜줬다는 계기가 된다.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죠. 세 번째, 민족해방운동의 분수령이 됐다. 굉장히 3.1운동 이후에 우리도 역량이 있다는 걸 이제 대내외 선포했고, 또 그것이 축적됐음을 알렸고, 또 느꼈어. 하기 때문에 조직화되고, 강인화되고,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20년대는 국내에서 민족해방운동이 또 국외까지도 성장하고, 분화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제는 국외에서는 무장 독립 전쟁이 활성화되는 특징이 보인다. 무장 독립 전쟁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이 노동 운동, 농민 운동, 여성 운동, 형평 운동, 뭐 민족 일당 운동 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중 운동이 조직화되고 활성화되면서 민중이 이제는 민중이라고 할땐 대부분 가장 많은 의식 있는 노동자, 농민을 얘기하는데, 민족적이고 계급적인 각성이 촉진되고, 주체적인 역량이 강화돼가지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같은 것이 굉장히 확대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제 식민지배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때 전 세계 여론도 안 좋아졌습니다. 강압적인 폭압정치 때문에. 그래서, 무단통치라고 하는 10년대 지배 방식에서 이른바 아주 김빼기 작전이긴 하지만, 민족 분할 통치, 혹은 분열 정책으로 바뀌어 간다는 점. 걔네가 내건 거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거지만 기만적인 거죠. 또 세계사적인 의의도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피압박받던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난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족 해방 운동이 바로 3.1 민족 혁명 운동이에요.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승국 식민지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다른 나라의 약소 민족 해방 운동에 영향을 미쳐서 중국이 바로 이제 반일 민족 운동이 전개되는데 5.4 운동이 전개됩니다. 3.1 운동 이후에 19년 5월 달, 5월 4일 날. 그 다음에 인도, 영국의 식민지였죠? 간디라든가 네루 중심으로 반영 민족 운동을 전개하는데 또 3.1 운동이 영향을 미쳐요. 비폭력, 불복종, 반역, 민족운동,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 이런 나라들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에 다 영향을 미친 게 바로 3.1운동이니까 세계사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운동이 물론 한계 없는 운동은 없는데 일제 잔인한 무단통치 또 탄압으로 독립쟁취는 실패했고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민족 대표라고 언명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타협주의적이고 앞에 전면적으로 솔선수범하고 나선 게 아니라 투항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 본인들은 국제정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점, 이제 이런 점 이제 아쉽다는 얘기죠. 한계가. 자, 그러면 3.1운동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대한독립선언서, 사료 좀 볼까요? 무호독립선언서 중에서 포인트가 돼서 시험에 낼수 있는 건 뭐냐? 넘겨보세요. 포인트는 넘겨보시면은 그 단군 기원 4252년 2월 뭐 이렇게 돼 있는 것그 위에 달락 있죠.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밑에 부분 밑에서 두 번째 달락.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적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크. 요거 포인트 잡으세요. 요거 아주 그냥 빨간색으로 쫙 거나. 이로써 5000년 조정의 광휘를 현양할 것이며 이로써 2000만 백성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니 궐기하라 독립군.
제하라 독립군. 요거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요게 나를 아주 그냥 확 치고 들어온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것으로서 곧 정의의 칼로서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적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요 한마디 아주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두 번째인 28독립선언, 조선청년독립단, 요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결의문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미독립선언문 5등은 곧 우리들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국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곧 이것으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알리어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이것으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자, 요거 첫 번째 단락 하나. 예전에 저희 학창시절 곧 고등학교 때는요, 이게 국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그런데 이거 그대로 한글도, 한자도 있고 한글도 지금 지문 그대로처럼 제가 넣어드린 것처럼 있었는데, 저희 때는 이거를 다 외우게 했어요. 외우게 해서 전문을, 특히 전문을 외우되 한글은 다 지우게 했습니다. 까만색으로 다 볼펜이라든가 매직으로 다 지우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국어 시간에 우리 담임선생 전부 다 읽히게 했어. 이걸 그래서 못 외웠다 그러면 민족방망이 이렇게 가지고 빨래방망이 같은 거에다가 본인이 민족방망이 이렇게 써놓고 이걸 팼어요. 이 민족방망이 이름은 좋은데 그걸 왜 패는지. 그래서 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 무조건 외웠습니다. 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해석하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자, 그래놓고 맨 아래 공약 3장, 다음 장 넘기면요, 공약 3장 이렇게 기미독립선언문을 전문을 다 넣은 책도 아마 없을 겁니다. 자존심이에요. 다 넣어봐야지 이거는, 그치? 그래놓고 밑에 공약 3장, 그러면 그 이 전문 자체는 누가 썼냐면은 최남선이, 육당 최남선이 쓴 것이고, 치졸하게 본인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랬죠. 맨 아래 공약 3장만 한용운 선생이 기초한 겁니다. 금일 오인의 차거는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여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 곧 치닫지 말라.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야, 그지? 일본 놈을 배타적 감정으로 내몰아야지 무슨 소리야?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라.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걸 자 반대. 질서를 존중하야, 그걸 비판하신 분이 누구냐?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3.1운동도 민중의 의기를 자극한 정도는 있었으나, 폭력 무력적 단계까지도 있었으니까 3.1운동 당시의 민중들은. 그런데 지도부 노선 자체가 이런 비폭력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이 한계였다고 바로 신채호 선생이 깠던 거죠. 요렇게 순서를 좀 잡아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사료 두 번째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어요. 이거 스코필드 박사학이 나오죠. 스코필드가 몰래 찍은 사진을 통해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전 세계에 폭로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인도의 네루가 딸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뭐 저거 쭉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동방의 등불, 이건 인도의 시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타고르가 1929년 그 3.1운동 10주년이 되는 29년에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던 유학생 신분으로서 거기서 조선 청년들하고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선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이 3.1운동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시로 써준 거예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였던 꼬레,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줬던 거라는 거죠. 3.1운동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순한글로 되어 있는 대한독립여자선언서라고 하는 1919년 간도에 있는 애국부인회, 동그라미 애국부인회가 우리나라 독립을 선언한 글인데, 여성이 주도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초의 독립선언서가 바로 또 다른 독립선언서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때가 되면 또 식민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여성이 주도가 되는 최초의 독립선언서, 대한독립여자선언서라고 하는
요거는 단체 알아두세요. 애국부인회. 간도에 있는 애국부인회가. 자, 그래서 일부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적어 놨으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 넘겨보시면 대규모 분기 지역 점 찍어진 지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도노 모양의 도표를 보시면 3.1운동 때 투옥자 직업 분포를 보시면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굉장히 많죠. 예컨대 농민, 어민, 특히 농민, 어민이 59.1%니까 투옥자 직업 분포도를 보면 그럼 농민 동그라미, 농민들이 3.1운동에 많이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냐? 10년대에 바로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반감, 토지 뺏기고 그다음에 전원 농민도 참여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기안부 기약 소작농으로 전락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 무직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거죠. 공업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합치면 거의 70%대 정도는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유관순 열사. 천안 아우네 장터. 여기서 만세 시위 운동을 주도했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20년 1902년 출생인데 20년 9월 28일 날 순국하시는 돌아가시는 유관순 열사. 지금 이렇게 얼굴이 부어서 그런 겁니다. 고문 때문에.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3.1운동과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 이것의 세계사적 의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3.1운동에 의해서 쪽발의 식민 지배 방식이 살짝 바뀐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20년대 민족 지배 정책, 식민 지배 정책이 어떤 건지 살짝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온건한 방식으로 세련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걸지만 민족 분할 통치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서술로 돼 있는 거. 민중 수탈은 약화된 적은 없잖아요. 계속 강화되니까. 여기서 이 민족 분할 통치, 1920년대에 쪽거리는 민족 분할 통치, 분할 통치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민족 분열 정책이다. 민족 분열 정책. 이면서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한다는 겁니다. 문화 통치를 표방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분할이라고 하는 건 가르는 거니까. 뭘 가르는 거냐? 민족 분할은. 민족을 가르고, 분할뿐만 아니라 계급을 분할합니다. 계급을 분할을. 분할. 민족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쪽발이 있죠. 일본 놈. 일본 놈을 우대하는 거고, 조선인을 차대하는 거고, 차별하는 것이고, 일본 놈은 국내 들어와서 부르주아 계급이 되는 거죠. 일본 놈 부르주아 계급이야. 그 다음에 조선인 내에서도 나누면, 부르주아 계급이 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는데, 에?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항상 노동자, 농민이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항상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얘네가 바로 뭐냐? 일본 놈은 당연히 일본 놈이라고 치고 얘네가 바로 친일파란 얘기야. 친일파. 얘네를 육성하는 거죠. 양성한다. 친일파 양성. 그래서 우리 민족 내부도 이제 분열시키는 이거 우리가 민족 분할 통치 혹은 분열 정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대는 강압적인 통치 때문에 다 지하 조직화했다. 20년대는 살짝 느슨하게 풀어준대.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럼 더 감시가 편해지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예컨대 우리 저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주 강경한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에 너 9시까지 밤 9시까지는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귀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막 혼내키는 그런 강압적인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연애하기도 좀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것도 숨겨. 반면에 아주 개방적인, 좀 느슨하게 좀 풀어주는 정책을 쓰는 엄마, 아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넌, 아유, 좀 연애 좀 해야 되지 않니? 뭐,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렇게 풀어주는 듯하면 오픈하게 만들어. 오픈하면은, 한번 친구 데려와, 집에 해서 맛있는 거 해주고, 걔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이제 한, 그래도 10시까지는 꼭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전화번호 따고 이렇게 해서 저 뭐 좀 늦으면 너 같이 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월하게 감시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인 것처럼 마치 문화통치도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문화, 민족 분할통치, 민족 분열정책인데 왜 이렇게 바꿨느냐? 전 세계 여론도 안 좋아졌어요. 가장 악랄하게 지배했던 놈들이 일본 놈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내용과 기반적 허구성을 정리했으니까 내용이 뭐냐? 일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총독을 이제는 군인 출신이 아닌 문관 총독 출신도 임명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마련은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상은 1945년까지 문관 총독 출신은 단 한 마리도 임명되지 않았다는 거. 전부 다 군인 출신으로서 대장 중에서 임명했다는 거. 개뻥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경찰 제도를 개편해서 보통 경찰제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표방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10년대보다 20년대 이후에 경찰의 인원이라든가 장비 유지비는 3배 이상이나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더 악랄하고 광범위하게 탄압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고등경찰제를 실시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법원도 지방법원 있고 상급기관으로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는 그 위에 고등경찰을 또 둬가지고 특히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은 애들 중에서 이제 아주 경찰로 임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비밀리에 내지는 은유적인 기법으로 뭐 시를 쓴다든가 이런 사상통제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고등경찰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 준다고 선전을 해. 그래서 평의회라든가 협의회라는 걸 두는데 잘 보세요. 이 지방자치 한다고 선전하면서 평의회라고 하는 거는 도, 부, 그 다음에 군, 읍, 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이, 행정단위가. 근데 평의회는 의결기구예요. 평의회, 이거는 의결기구. 의결 협의회는 자문기구입니다. 협의회는 이건 자문기능밖에 없어요. 의결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문기구를 하더라도 친일파들이 중심인데 평의회는 의결기구인데 여기 도 단위에는 의결기구를 둡니다. 평의회를. 왜? 그 당시에 일제시기에 지방자치해 준다고 20년대 이후에 도의원 했다. 그럼 완전히 뭐 적극적인 친일파거든. 그러니까 일제 총독부의 지배정책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결기구를 둬요. 그런데 C급에 해당되는 부단위는 의결기구를 두지 않아. 겁먹은 거지 개새들이. 그런 다음에 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두기는 한단 말이야. 협의회. 여기는 의결기구를 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밑으로 갈수록 조선인들이 많이 또 살고 있죠.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의결 기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여기는 자문기구는 주긴 하는데 이건 뭐 허수아비죠. 그럼 나중에 30년대 지방자치제도를 개정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곳에도 의결 기능을 두는데 아주 관선지명제로 됩니다. 자, 어쨌거나 평의회 일부 지역에서만 선거하고 대부분 관선지명제예요. 평의회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만 한다 이 말이야. 일부 지역에서만. 그 다음에 친일 부르주아 세력만 정치에 참여시켜요. 친일 부르주아 세력만 정치에 참여시키는 건 뭐냐? 예컨대 만 25세 이상. 자, 줄 치고 몇 개 써놓으세요. 세 가지 써놓으세요. 만 25세 이상의 남성만 참정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5원 이상을 납부한 사람, 납부자, 동일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서 신원이 확실한 자, 1년 이상 거주자, 이런 사람만 참정권을 줘요. 참정권 부여. 여성한테는 참정권도 없고 가난한 사람, 세금 내지 않은 사람은 참정권이 없고 동일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신원을 확실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은 참정권이 아예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친일파들만 참여시킨다는 그런 의미고 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두었지만 이거는 자문 기능만 있을 뿐 의결권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지방 자치는 이건 허구고요. 언론 정책에 있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간행이 됩니다. 20년부터 발행이 되지만 나중에 40년에는 강제 폐간당하기도 하죠. 출판 가능해. 그래서 장조, 폐허, 백조, 조선문단 이런 잡지들이 간행돼. 또 집회, 결사 어떤 단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다 신고해야 돼. 오픈된 단체일 수밖에 없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그러나 총독부 기관지만 존속을 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발행은 되지만 40년에 강제 폐간되고 오히려 일제 감시와 탄압이 심해져가지고 검열, 압수, 정간, 삭제, 폐간이 더 심화된다는 점. 40년은 그나마도 완전 다 폐간시킵니다. 이것도 기만적인 허구성인 거. 그 다음에 교육정책. 자,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준다고 선전해. 그래가지고 11년에 제1차 조선교육령 때는 대학 설립을 불허했습니다. 또 보통교육의 수업 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대학 설립을 허용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기만적으로 뻥쳐요. 그래서 보통학교를 4년에서 6년으로 뭐 지역에 따라 약간 5년이나 4년으로 좀 하기도 하는데 고등 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또 여자 고등 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 내지는 5년으로 이렇게 좀 늘렸다 그러면 아 2차 회유할 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면 1교주의를 표방합니다. 3면 1교주의는 3개 면당 1개 학교를 세워주겠다. 야 이건 뭐 3개 면당 1개 학교를 세워주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면에도 1개 학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5개 면에도 1개 학교가 없다. 그러면 1개 면 단위가 굉장히 넓죠. 시골에서는 면 단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서울에서 예컨대 하나의 그 구 정도 단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강남구 이쪽에서 이쪽 끝으로 간다 이것도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다닌다고 할 때 예. 그러면 이게 세 개 면에도 학교가 없고 다섯 개 면당 하나 학교가 있을까 말까 하다면 여기가 중심지라면 학교가 하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도 다니기 어려운데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는 거야. 못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려면은 별 보고 갔다가 집에 오면 별 뜨고 달 뜨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겁나게 런닝을 해야지. 그래서 손기정 선수는 겁나게 또 잘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겠죠. 어쨌든 3면 1교주의 2차 조선교육령 때 나중에 3차 조선교육령 때는요 1면 1교주의를 표방합니다. 한 개 면당 한 개 학교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또 회유해. 자, 그런 다음에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만 오히려 그래? 그럼 우리가 돈 모아서 대학 설립할게 했더니 민립대학 설립하겠다고 했더니 이건 또 방해가지고 만들지 못하게 해서 못 만듭니다. 대신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경성지국대라고 하는 거 하나 띡 24년에 만들어놓고 말죠. 자, 그래놓고 오른쪽으로 가신 박스에 이게 나오죠. 일제 시기에 국어라는 표현은 일본어를 얘기합니다. 국사는 일본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업 시수를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일본어 교육을 강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 시수는 늘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선어는 뭐 22시간이라면 시수가 일본어, 곧 국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일본어는 40시간이고 10년대.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령 때에는 조선어는 14시간으로 줄었던 반면에 일본어는 46시간으로 늘렸죠. 이런 식으로 일본어 교육을 강화시킨다든가 조선어, 조선사 수업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중등, 고등교육을 확장을 제한해서 이제 중학교라든가 고등교육 기관 자체가 아예 한국이 만든 학교, 그 대학은 설립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러면 초급 기술 교육만 시킨단 말이죠. 어찌니 싸움 같은 거 뭐 외우게 만들고 그거 이해해서 말 잘 듣는 심부름꾼은 만들어야 되니까 자전거 체인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리어커 파킹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딴 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민화 교육 정책인 거지. 그지? 초급 기술 교육만. 자, 그 다음에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탄압해서 불허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뭐냐. 말 잘 듣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식민지배에 복종시키기 위한 또 우리 민족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한 여기에 동조했던 애들이 우리가 이광수 같은 애들이 1922년도에 바로
자치운동. 그러니까 22년, 23년부터인데 22년도는 민족 개조론을 주장합니다. 이광수의 개새가 1922년에 민족 개조론. 우리 민족성이 불량하다. 우리 민족성이 불량하고 게으르고 하기 때문에 식민지배를 원인을 우리 민족에서 찾는 거예요. 아니 불량하든 뭐 게으르든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오냐고. 쳐들어온 게 문제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족 개조론 요것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민족 개량주의야. 민족 개량주의. 우리를 불량한 민족으로 보고 우량한 민족처럼 일본처럼 우리 민족성을 개조시키자. 이게 바로 민족 개량주의야. 지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이 개새가. 그 다음에 1923년도에는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에서 민족적 경륜. 여기서 자치운동이 나와요. 자치운동. 자치운동을 해서 23부터 32년까지 세 차례 정도 전개됩니다. 세 차례 전개. 정치적으로 참정권 청원운동이야. 정치적으로 참정권. 우리도 참정권을 달라. 청원운동. 관직 진출하게 해주세요. 청원운동. 이 미친놈이. 자치운동의 뜻이 뭐냐면요. 일제 식민지배는 인정하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총독의 비위를 거스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쁨을 모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참정권을 좀 얻어내자. 아니 솥이 썩었는데 솥이 썩고 여기 소, 이게 솥이야. 솥인데 똥이 들어있어요. 그럼 똥을 치워야지. 똥은 내두고 그 위에 똥 묻지 않은 밥 좀 주세요. 뭐 이런 거지. 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왔는데 베란다에 다 몰았어. 아버지, 엄마, 나, 동생 다 몰아놓고 지들이 다 차지해. 여길 집을 차지했는데 강도한테 애원하는 거지. 아유 그냥 집은 가지시고 기분 안 나쁘시죠? 집을 가지세요. 집은 가지시고 우리도 라면 하나 끓여 먹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청원운동이 바로 자치운동이라는 거예요. 강도를 내쫓을 생각을 해야죠. 강도를 집에서 우리 집인데 우리나라인데 그렇지 않고 총독의 비위를 거스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기서 삼촌이 아버지가 강도를 쫓아내려고 막 끈 풀고 몽둥이 한번 찾으려고 하는데 삼촌은 아 그러지 말아요 그러다가 더 다쳐요 해가지고 빌자는 얘기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치운동이라는 게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또 자치가 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일본한테 청원해서 자치를 하고 하자. 뭐 이게 바로 이제 자치운동인데 이거는 될 리도 없는 거죠. 자, 이광수의 개새가 주도했습니다. 23년부터 32년까지 세 차례 자치운동이라는 결국은 얘가 어떻게 했어? 적극적으로 친일 견제라고 앞장서더라. 동조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이 세 사람이 그 당시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꼬맹이도 다 알아. 이광수가 누구고 최남선이 누구고 유명하니까 그 중에 이광수 적극적으로 친일했죠. 최남선 친일했죠. 벽초 홍명희 선생만 친일하지 않습니다. 임꺽정이라는 소설도 쓰시고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내거니까 특히 이제 이광수하고 최남선이 앞장서기 때문에 아이 뭐 이런 말을 하면 광수가 그러는데 뭐 맞겄지 뭐 해가지고 비판의식 없이 그냥 따라해. 결국은 이 시기에 얘네들은 뭐 해야 돼? 은둔해야 돼요. 토굴에 살든가 아주 산간벽지 오직강촌에 들어가서 문경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지리산이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아니면 묘양산이라든가 이런 데 쳐들어가서 동굴 팔고 동굴 파고 거기서 은둔하고 있어야 차라리 나은 거죠. 몰래 약이나 강습소 같은 건 하고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같이 동조하는 거야. 아유 광수도 그러는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진퇴를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료를 보시면 제2차 조선교육령 체크하시고요. 사이토 총독이라고 하는 개새가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친일파를 양성하는 자 이게 몇 년 되는지를 물어보는 재료로 시험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보기에 일본에 절대 충성하는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관리를 강화한다. 뭐 또 넷째
친일적 민간단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수제 교육을 이름 아래 친일적 지식인을 대량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양성한다. 아, 친일파를 키운다. 몇 년대? 20년대. 오케이? 됐어. 요거 두 개 꼭 몇 년대? 20년대를 물어보는 재료인 것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20년대에 이제 경제수탈이 있습니다. 정치는 했고 경제수탈이 있는데 10년대 토지 뺏은 게 특징이죠. 그럼 20년대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쌀수탈, 이게 바로 산미 증식계획, 쌀수탈이 식량수탈인데 이게 포인트. 산미 증식계획, 산미라는 것은 증산할 증산자예요. 생산, 미, 쌀미, 쌀을 더 증산시키는 계획인데 20년부터 34년까지가 기본적으로 산미 증식계획, 물론 단계를 세부적으로 25년하고 또 26년부터 34년까지 이제 1차, 2차로 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 없고 산미증식계획은 20년부터 34년인데 왜 그러냐. 10년대에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승국으로 참여한다 그랬죠. 하기 때문에 공업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겁나게 공업이 성장을 했어. 근데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이게 팔아쳐먹을 데가 없는 거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설립됐던 공장을 조선에 들어가서도 좀 회사 경영을 해라 해가지고 20년에 회사령을 철폐해요. 뭐 어떤 회사령을 철폐하는 거야? 10년대의 허가제를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제로 바꿔서 조금 더 편하게 회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일본인을 위해서 회사령을 철폐하는 게 20년이야. 거기에 낑겨서 조선인도 몇 개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만들었던 조선인들은 우리 물건은 허접하지만 입자 먹자 쓰자는 그 캠페인이 뭐야? 물산 장려 운동인 것이고 뭐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다음에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은 자 왜 하느냐 이제 이어서 나간다면 1차 세계대전이 18년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일본도 국내 공업이 조금 그 전보다 성장세가 좀 다운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임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본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요거는 저고가 정책을 또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높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수탈해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야 농산물 가격이 낮으니까.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는데 중단하는 이유도 뭐냐? 아, 이것도 세계 경제 대공황 때문에 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칩니다. 미국에서 불어닥친 생산 과잉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생산 과잉이 뭔지 알죠?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부터 불거졌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후발주자였던 미국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독일 이런 데서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 분야에서 막 크게 또 활성화돼. 그래가지고 공장제 기계공업이 겁나게 발달해가지고 이것이 대량생산체제가 돼버렸는데 임금은 그대로야. 대량생산은 되는데 그러면 임금이 안 오르고 상품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구매가 줄어들겠죠.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단인 거라. 그래서 구매가 줄어드니까 상품이 안 팔리겠죠. 재고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회사가 운영하는 상품을 팔지 못하니까 주식이 폭락한 거야. 뉴욕발 증시 폭락이야.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여파가 전 세계에 불어닥쳐가지고 일본도 농업 공황에 불어닥칩니다. 어? 왜 농산물 가격이 이제 폭락하고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일본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걸 식민지 조선에서 계속 쌀을 가져가면 안 되겠지. 농산물 가격이 더 하락하니까. 그래서 34년에 공식적으로 산미증식계획을 중단시켜요. 그러니까 산미증식계획을 하는 이유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일본놈을 위한 것이고 산미증식계획을 중단하는 것도 뭐?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일본놈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은 일제시기에 우리를 위한 정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제시기엔. 자, 그래서 배경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내 수출 감소와 쌀값 폭등 요거 때문에 또 농업 공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전개하고 또 중단하게 되는데 내용은 뭐냐? 개간하고 간척 사업, 수리 개설, 수리 시설을 개선하고 종자 개량으로 쌀 생산량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인데 특히 개간을 할 때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은요. 전부 다 밭을 뭘로 만들어야 돼? 논으로 만드는 거야. 아, 논으로. 해서 밭을 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밭을 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수지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수리 관계 시설을 확충하는데 이 개새들이 지네들이 돈 가져서 저수지 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 관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강제로 수리 조합에 가입을 시켜요. 농민에게 강제로 수리 조합에 강제 가입을 시키고, 플러스 저수집할 때 돈 필요하니까 돈 내라 해가지고 수리 조합비를 걷어. 수리 조합비. 비를 강제로 걷습니다. 강제. 그러니까 농민들은 정말 빡돌겠죠. 이런 이게 뭔 짓이요?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수리조합 반대투쟁을 전개. 수리조합 반대투쟁. 반대투쟁. 이게 바로 이제 농민운동인데, 그럼 이게 몇 년대에 지금? 20년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았죠? 20년대. 안 봐도 알겠죠? 왜? 이런 현상 때문에 수리조합 반대투쟁을 하는 거. 몇 년대라고? 20년대구나. 자, 명칭이 나오면. 그래서 증산 목표는 이루지 못해요. 언제나 목표는 높게 잡을 테니까. 그러나 일본으로의 수탄은 계획대로 진행돼서 쌀 증산 자체는 되긴 하는데, 생산이 증가하는데 증산량 지수 보다는 수탈량 지수가 훨씬 큰 폭이다. 결국은 이거 우리가 식민지 수탈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산됐다는 거 가지고 일본 놈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 봐라. 이게 쌀 증산됐으니까 식민지식이 오히려 근대화되고 잘 살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애들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역사학계 그런 친일파의 후손들은 그런 주장을 여전히 해요. 식민지식이 오히려 쌀이 증가됐고 또는 도로가 많아졌고 건물도 현대화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화되지 않았냐. 이런 개망발을 하는데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식민지 체제가 긍정화될 수는 없는 거죠. 또 쌀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1,000원짜리를 100원에 수출하면 그게 정상적인 수출입니까? 아닌 거죠. 그건 수탈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한국의 식량 사정은 당연히 악화될 거고 미국 소비량은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이제 만주에서 잡곡 수입은 증대한다. 요거 체크. 만주에서. 또한 농민운동 특히 소작쟁이가 이제 20년대부터 활성화되는 겁니다. 또 국내에서 살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는 국외로 간도, 특히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런 데로 이제 이주하게 되고, 일본으로는요 1910년대, 20년대는 정치인이라든가 망명객이라든가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30년대 같은 경우는 노동자, 농민들이 좀 갔고, 40년대는 이제는 37년 중일전쟁 이후는 징용이라든가 징병으로 많이 또 끌려가게 되시는 이런 분들이 많죠. 또 이러다 보니까 결과 농업구조가 기형화된다. 이제는 밭을 전부 다 논으로 만드니까 단작형 농업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모노 애그리컬처 뭐 이렇게 얘기할까? 뭐 죄송하긴 한데 쌀 농사 위주의 단작형 농업구조가 된다. 또 이러다 보니까 식민지 지주제는 여전히 강화된다. 이거 10년대부터 했죠. 식민지 지주제라는 말은 10년부터 45년까지 다 적용되는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지주는 1%대 증가, 자작농 감소, 자수작농 감소, 그 감소분이 어디로? 소작농 왕 증가로 갔다는 거. 그래서 수리조합비를 강제하고 품종개량비, 이걸 전부 다 지주 대신 소작농민한테 부담시킵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부채는 더 증가하겠죠. 또 쌀 수출로 인해서 지주는 조금 이익이 증대되지만 농민층은 그대로 몰락한다. 쌀 구경도 못해. 자, 쌀 얘기 나오면 20년대 이렇게 때리세요. 그러다가 40년대가 되면 40년부터는 산미증식계획을 다시 재개합니다. 34년에 중단했던 거. 왜? 전시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 체제가 되면서 이제는 쌀이 더 필요하겠죠? 하기 때문에 다시 재개한다. 그럼 시작 20년, 재개 40년 이렇게 때리면 되지. 그다음에 회사령을 철폐한다. 오른쪽 페이지. 회사령 철폐. 이것도 회사 설립의 요건을 이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좀 더 쉽게 만들어주면서 일본 놈을 위한, 그래서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회사령을 철폐하는 것이다. 신고제로. 허가제를 철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일본 상품의 관세를 또 철폐합니다. 자, 우리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개항 이후에 조일무역규칙 1876년도 7월 달에 조일무역규칙에 의하면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적용됐었죠. 그나마 관세가 최초로 신설된 것은 미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뭐예요? 1883년 6월 달에 제2차 통상장정, 그 조일 통상장정 때 관세가 신설되기는 했으나 저일 관세였었는데 그나마도 이것이 관세가 철폐돼. 그러면 당연히 한국 기업의 표현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신은행령 27년에 한국인 소유의 은행을 강제로 합병합니다.
산업지배 하는 거. 아, 우리 지금 몇 년대 한다? 20년대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넘겨보시면, 3번에 265쪽에 보시면, 20년대 식민지 사회 문화지배 정책으로 치안유지법, 아, 별표. 이 치안유지법이 굉장히 이게 악법인데, 치안유지법. 이 당시에 일본도 그렇고요. 좀더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사회주의 사상에 전부 다 기울어 있었습니다. 많이 그걸 연구하고. 왜? 어쨌든 억압이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강조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걸 변혁시키려고 했던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일본 본토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단 어떤 자본주의 폐단을 다 직시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의 비인간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일본 본토에서 그 치안을 잘 유지하겠다. 반대 세력,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입니다. 1925년. 그래서 국채를 변혁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동조하거나 뭐 협력하거나 한 사람들은 이제 뭐 징역에 처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 아 이건 치안유지법이구나. 이걸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을 해. 그럼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민지 체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했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건데 치안유지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족주의 세력도 탄압받고 사회주의 세력도 탄압받는 동병상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협, 곧 일제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민족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한 것이 바로 신간회 근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신간회 근우회. 둘다 1927년부터 여성 계열의 단체죠. 자매 단체예요. 1931년 신간회 근우회가 조직된다면 반면에 똑같은 맥락으로 또요 치안유지법처럼 만주에서 요거는 국내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국외 만주에서 있었던 게 만주 군발이 중국인 친일파 우진 장쏘린 이 개새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쓰야라고 하는 개새가 연합한 것이 미쓰야 협정입니다. 미쓰야 협정. 그래서 만주에서 조선인의 무기 휴대를 엄금하고 또 만주에서 또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적발하거나 잡으면 일본으로 넘기기로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미쓰야 협정이야. 똑같이 1925년. 그러니까 만주에서도 민족운동 세력이 또 탄압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연대가 모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정부, 각각의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그 삼부도 좀더 조직화시켜서 세게 만들자. 이게 삼부 통합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삼부도 하나의 통합정부로 만들자. 통합운동. 1928년부터 전개되거든. 요 둘도 같은 맥락인 거죠. 반작용으로.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 그래.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 하나의 정당으로 통일시키자.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국내에서, 요거는 만주에서. 다른 말로 하면 민족협동전선 운동. 저는 그 말이 더 좋긴 한데 민족유일당 운동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잘 나오니까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반작용, 요것에 대한 반작용, 요것과 요것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이라는 거 알았죠? 이건 같은 맥락이다. 민족 단일당 운동 혹은 유일당 운동, 협동전선 운동, 합치자라는 개념은 모두 여기에 해당돼. 혹은 통일전선 운동 다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치안유지법 사료 별표해 놓으세요. 국채를 변혁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그럼 사회주의 세력 결사 곧 조직체를 조직하거나 그 점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참뭐 이런 말 나오면 치안유지법 몇 년대? 20년대 중반 25년부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 친일 단체인데 이거 한번 쭉 그냥 읽고만 지나가세요. 윤치호, 이용태, 민원식, 또 유도진흥회라 그래가지고 유교계의 유생들입니다. 대동동지회, 민영기, 송병준 이 개새들이라고 보면 되다. 그 다음에 3번 한국사 왜곡 있죠? 별표 해놔야지, 그지? 한국사 왜곡.
자, 요거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한바탕 해야 되니까 한국사에 대해서 식민사관이 뭔지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요건 좀 쉬었다가 한바탕 해야 되니까 쉬었다 갑니다. 아셨죠? 우리 20년대 식민지배정책 일단 기본적으로 유념하시고 한국사 역은 좀 한바닥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잘 정리하세요.